간결하지 않습니까? 오늘은 안녕하세요, 위락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밴드 슬레이어의 프론트맨 타마라의 시그니처 LTD 모델이고 T604번 예, 저가형, 뭐 200번대 저가형 아니고요. 예, 국내에서 생산된 LTD고요. 이제 EMG 35DC 소파 픽업에 끝내주는 네, 이렇게 인레이가 들어가 있죠. 여기 아라야형 딱 적혀 있고, 누구는 이제 아라야형이 탐 아라야 그러니까 그 이상한 뭐 다른 동네 쪽으로 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, 우리 탐 아라야형은 칠레 태생입니다. 예, 그리고 파트너였던 데이브 롬바르도는 쿠바 태생이고요. 그래서 스래시 밴드 중에서도 정말 흔히 말하는 남미 그룹을 가진 예, 팀이죠. 보시면 이제 그 포레스트 모델에서 이렇게 좀 변형된 디자인이고요. 네, 상당히 잘 만들어졌죠. 쓰르넥이고, 네, 그리고 여기 배터리 커버와 그 일렉트릭 캐비티에는 비닐도 안 벗겨놨어요. 그대로 있고. 그리고 여기 3번 줄 세들 스크류만 다른데, 요거는 그냥 하나 도망가서 교체가 됐었는데, 이거는 뭐 악기 성능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라, 이거는 뭐 불편하시면 빼서 도색을 해도 되고, 아니면 검정색 스크류는 구하기 힘들진 않을 거예요. 어차피 국내 그 미니 사이즈라서요. 뭐 제가 찾으면 나중에 끼워 놓을 수도 있고요. 근데 일단은 뭐 이 악기로 뭐 다른 거 치는 것보다는 그냥 슬레이어 넘버들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 까먹었다. 이건가? 이거다. 얘는 사우스. 간단해요. 볼륨에 픽업 블렌드의 톤이에요. 그러니까 다른 부스트가 없어요. 그래서 그 풀 볼륨이랑 뭐 풀 톤으로 놓으시고 앰프 올려서 올리셔서 잡으시면 돼요. 그래서 소리가 뭐 부스트 안 하고도 그냥 앰프 EQ로 사용해서 톤을 잡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리고 생긴 거와는 다르게 LTD 타마라의 시그니처 T604번 네 604번 간단하게 테스트하고 리뷰를 해봤습니다. 가격대도 되게 좋게 나왔어요. 그래서 한번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시리스트 한번 넣어보셔도 충분한 모델이라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